천부경을, 예, 이 각골문 천부경을, 예, 한문으로다가 풀어서 이렇게 한문 천부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한문 천부경은, 예, 사람마다 그 견해가 달라, 아,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다르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예, 천부경의 원본인 각골문 천부경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골문 천부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각골문자로다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일시, 무시, 일. 이렇게 이 각골문 천부경을 한문으로다가 풀어서, 한문으로 풀어서 이렇게 한문에다가 풀어놨죠. 근데 이 한문은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다가 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골문 천부경은 그림 문자입니다. 이것은 그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다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림 모양에서 나타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이렇게 일시 무시일인데 이렇게 각골문은 이렇게 됩니다. 일시 이게 비로소 시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이렇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뜻은 한반도 중간의 휴전선에 이렇게 이지러져 있죠. 휴전선에서 우주의 무한성, 이 비읍잡처럼 생긴 이 뜻은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도형이 있는데, 그것이 이 도형입니다. 이 도형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도형입니다. 삼각형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밑으로 향하고 두 개가 있죠. 이것이 궁궁입니다. 궁궁. 이것이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심볼인데 이것을 뜻하는 각골문입니다. 그래서 비읍이 그러면 왜그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의 밑에 부분이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이렇게 비읍자 문양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비읍자 여기 비읍자가 여기 많이 나타나는데, 이 근본 본자에도 이렇게 비읍자가 밑에 있죠. 여기 비읍자를 나타내는 이것은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육각 심볼, 이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밑에 부분이 이렇게 자르면은 비읍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비읍자는, 각골문에서 비읍자로 보이는 것은,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중간에 이지러진 곳, 한반도 중간에 이지러진 곳, 휴전선이죠. 휴전선. 한반도가 이렇게 38선으로 이렇게 분단이 돼 있는데, 이 휴전선 지역에, 이 휴전선이 이렇게 아주 심하게 꼬불꼬불 이지러진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요 부분을 확대한 그림인데, 여기가 파주 있는 데입니다. 파주. 그 지역을 이렇게 휴전선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이지러져 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이것이 점선이 이게 휴전선입니다. 요 색깔 칠한 것은 북쪽으로 돼 있는 땅이고, 요 색깔 안 칠한 것은 남쪽으로 돼 있는 부지입니다. 요것이 아리랑 동산 부지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이렇게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중간에 휴전선 이지러진 곳에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 해서 이렇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 역사를 미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 모습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 으뜸으로 시작하는 한반도의 중간에 이지러진 곳에서
이를 이지러진 곳에서 우주의 무한성의 역사를 요선, 예, 이게 없을 무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풀이를 했는데, 이것은, 예, 아까 그 도형,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예, 큰 대자가 있고,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는 새가 있습니다. 새가. 새 날개죠. 이렇게. 예. 그래서, 궁을, 이렇게 씁니다. 궁을. 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에 궁을이 나오죠. 예. 바로 여기에 궁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는 궁이고, 안에 만자는 새. 예, 새 을자가 두 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궁을은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없을 무자라고 이 풀이한 이 그림, 예, 각골문은 바로, 예, 그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나타내는, 예, 그림입니다. 그래서 궁을로 크게 간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예, 휴전선 38선에서 아리랑 동산 역사는 이제 이 우주의 무한성, 우주가 무한하다는 그, 예, 우주의 무한성의 그, 예, 근본 진리를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우주가, 예, 처음 생겨났다 그러죠. 예,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렇게 해갖고 우주가 한정이 돼 있다.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는 처음도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을 궁을로, 그 궁을, 예, 삼각형 화살표가 두개 겹쳐진 것. 궁으로다가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위로 향한 이 삼각형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역삼각형, 반대로 된 삼각형은 물질. 이 물질은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고, 이 우주가 크기 또한 무한히 크다 하는 그 뜻으로다가 삼각형 두 개로, 예, 삼각형 화살표 두 개로다가 이렇게, 예,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에 만자는 새가 두 마리 겹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을을 이 뜻은, 예, 만자는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이렇게, 예, 모형으로서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우주에 있는 이 물질, 종이나 나무 이런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해 갔다가 또 죄의 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팔랑귀가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우주에 있는 물질은 생겨나는 것도 없고 또 없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예, 끝도 없는 그냥 존재입니다. 이 우주의 참 진리를 이렇게 이 도형으로다가 간략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이 도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의 이 도형에 대해서 천부경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근본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천부경에서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 그 도형을 나타내는, 예, 그림입니다. 이것은 그 한반도 중간 휴전선에서, 예, 이지러진 곳에서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을 가지고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제 펼친다, 역사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손으로다가 이 역사를 미는 것이죠.
한반도 중간에 이지러진 곳에서 우주의 무한성의 역사를 함이 으뜸이다. 이 역사가 이제까지 인류의 모든 그 선지자들이 오셔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종교가 창시됐는데, 이제 최종적인 알파 오메가로다가 오시는 제일 끝에 오신 분이 오셔서 이제 최종적인 근본의 진리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이 뜻을 자세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은 석삼극 무진본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석삼극 무진본. 이걸 한문으로 풀면 아주 여러 뜻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골문을 보면은 각골문은 그림이기 때문에 다르게 풀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석자, 쪼갤 석자를 보면은 이것도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휴전선이 있고 이렇게 이지러져 있죠. 이렇게 휴전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휴전선 쪼갠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쪼개는 도끼가 있죠. 쪼갠다. 휴전선을 쪼개서 38선 휴전선에 이것도 휴전선입니다. 이렇게 휴전선이죠. 이것도 같은 모형이죠. 이렇게 이지러져 있죠. 휴전선에서 말씀의 갈래. 우주의 무한성, 이것도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이 모형입니다.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진 모양이죠.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그 도형입니다. 휴전선의 말씀의 갈래, 우주의 무한성, 이렇게 크게 가는 궁을, 하나는 화살표고 하나는 새입니다. 그래서 궁을. 궁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다할진자도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을 나타내는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우주가 무한히 크다. 그리고 위로 쭉 뻗쳐 올라갔죠. 우주는 무한히 크고, 이 도형을 가지고 이제 판문점에서 점을 찍었습니다. 판문점에서 하는 역사의 갈래. 그리고 그 아리랑 동산, 그 판문점에는 초평도가 있는데, 초평도가 마치 그릇처럼 생겼습니다. 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배를 나타내는 잔입니다. 그래서 그 성배 산, 그곳에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배가 있습니다. 성배가 바로 초평도가 있습니다. 아리랑 동산 휴전선에 임진강 안에 이렇게 초평도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이 초평도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지다 하는 그 성배입니다. 잔처럼 생겼죠. 이 예수님의 깃들 성배라는 것이 증산 상제님이 그리신 현무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산 상제님이 그린 현무경을 보면은 이것이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리고 휴전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밑에 이렇게 점을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잔을 그린 겁니다. 잔. 마치 잔처럼 생겼죠. 이것이 초평도입니다. 그리고 그 초평도에 모서리를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여기가 뭐 대가리죠. 모서리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못을 그린 그 이유는 못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하는 그 뜻으로다가 이렇게 초평도에다가 못을 박은 것처럼 이렇게 못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초평도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지경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역사를 할까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퍼져나가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저것이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이제, 예, 전 세계 만 백성이 다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것도, 예, 증산상제님이 그린 현무경인데, 요것도 초평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요것이, 예, 모래사자를 그린 겁니다. 이렇게 모래사자가 이렇게 쓰죠. 삼수변에 저고 숫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삼수변에 저고 숫자를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사자를 이렇게 그린 거고, 이것은 섬도자를 그린 겁니다. 섬도자 위에 매산자, 저기 세조자가 있죠. 세조자. 이렇게 세가 있고, 예, 매산자가 있습니다. 매산자를 그린 것입니다. 이 섬도자에는 매산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매산자를 그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래로 된 섬, 이런 뜻이죠. 초평도가 모래가 쌓여서 형성된 섬입니다. 이 초평도가 임진강 안에 있죠. 요 그림은 초평도를 반쪽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반쪽을. 이게 반쪽을 그린 겁니다. 이거 임진강이죠. 그리고 요 초평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닮았는 걸 보십시오. 예. 그래서, 예, 이것이 천부경에도 그 뜻이, 예,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예, 잔이 있죠. 잔. 바로 성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판문점, 점을 찍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의 역사를 한다. 역사를 한다. 하고서는 이렇게 이것이 다하는 역사이다 해서 다할 진짜라고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하는 역사이다. 예. 그래서 이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가지고 하는 이 역사가 근본의 역사다 해서 이렇게 근본 본자를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이 근본 분자를 이렇게 각본문으로 그린 걸 보면은 아주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과 아주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위에 이렇게 이것은 화살표가 두 개가 겹쳐진 거죠.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위로다가 향한 화살표, 아래로 향한 화살표 이렇게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밑에 요거 이 예, 비읍자처럼 생긴 것은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볼을 이렇게 자르면은 요 부분을 자르면은 이렇게 비읍자처럼 생기죠. 세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요 근본 문자를 그린 것은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 도형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각골문 천부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이건 다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그린 것이지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그 각골문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예언으로다가 각골문에다 그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제 천일일 지일이 인이삼 이렇게 예, 풀이를 했는데 이 하늘천자를 각골문을 보면은 사람을 그려놨습니다. 하늘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예, 계신 하나님. 바로, 예,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예,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예, 나오죠. 성경에도. 그러므로 인류를 창조하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바로, 예,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 예, 자세히, 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의 사람 하나의 땅에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하나의 삼팔에 있다. 이 하나가 둘의 사람으로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복제를 뜻하는 것이다. 복제. 이것이 복히요와도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복히요와도를 보면은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뱀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이 모형은 DNA 이중 나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DNA 이중 나선은 이렇게 두 줄기로 다 꼬여 있죠. 그래서 DNA 이중 나선을 뜻하고 이렇게 한 줄기 DNA에서 낳은 복제 쌍둥이다 해서 이렇게 두 번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한 줄기 DNA에서 나온 것이죠. 복제를 하면은 자기가 또한 사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은 컴퍼스를 들고 있고 여긴 기역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설계자라는 뜻이죠. 설계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복제를 했는데 이분들이 바로 DNA를 설계했다는 그 뜻으로다가 이렇게 잣대, 해인 금잣대죠. 설계 잣대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하게 보면 여기 별 무리가 이렇게 여섯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것은 이 우주의 무한성의 심벌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육각 별이죠. 여섯 개의 뿔이 있는 육각 별이죠. 바로 이 육각 별을 나타내는 이 모형입니다. 가운데 하나의 별은 이거 만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육각별 모양이 되죠. 이렇게 가운데 만자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별무리는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쪽에 보면 이 고구마처럼 생긴 이 모형은 별무리는 바로 38선, 이 휴전선에 이제 생겨날 설립이 될 아리랑 동산 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소시만한 그 면적의 부지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면은 이제 지금 남북 간의 문제, 이렇게 지금 서로가 화합이 안 되죠. 그런 문제들을 이제 잘 공평하게 조율을 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공평하게 중간에서 타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한반도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전 세계의 평화로다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렇게 한반도 그 휴전선 지역에다가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서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가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고 이제 인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경을 지우고 하나가 되는 지구가 하나가 되는 그런 낙원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뜻의 바로 각골문 현무경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일적 쉽거 묵게 화삼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이 각골문을 보면은 한 가지다 이것입니다. 한 가지 뜻이다. 이 싸울 적자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죠. 그리고 두 줄을 이렇게 걷는데 이건 삼각형을 두 개를 겹쳤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삼각형을 두 개를 겹치면 이 다에서 별이 되죠. 이렇게 이것도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그 화살표가 아래로 향하고 위로 향하고 이 모형을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걸 분리하면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위로 향하는 화살표가 되죠.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 도형과 같은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과 이렇게 그린 것은 같은 뜻을 나타낸다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 놨죠. 바로 이 모형은 같은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뜻으로다가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만자가 있죠. 예, 만자 이렇게 열십자를 이렇게 만자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럼 여기 만자가 이렇게 세울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렇게 만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열십자가 나오죠, 만자에서. 그래서 여기가 바로 십승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이 끝이 없다는 뜻의 상자로 된두 사람. 이걸 상자를 뜻하는 거고, 바로 도형이죠.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도형을 잘 보면 여기 겹쳐진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겹쳐진 자리가 마치 각계표를 한것 같죠? 이 상자께를 보면 여기에 각계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를 이 각계표를 크게 했는데, 여기 이 밑에 부분을 하나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생의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자께는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그 모형입니다. 얼마나 닮았는가를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입니다. 될 화자로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삼각형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상자로 된두 사람의 삼각형, 그렇죠?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돼 있죠. 여기서는 이제 두 분은 한 분은 프랑스에서 오신 가일을 뜻하는 것이고 한 분은 동방에서 낳은 신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아신선이죠.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하는. 그래서 이두 사람이 가져오는 그 삼각형이 하나는 이렇게 생기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색깔 컬러죠. 이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보면은 이렇게 두 사람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두 사람의 삼각형은 하늘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이고. 요 이자는 두 이자가 아니고 여기는 두 이자로다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그 최치원 선생은 이렇게 두 이자로다 풀었는데 이것은 두 이자로다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부등호입니다. 부등호. 같다는 뜻입니다. 이코르죠. 이코르. 같다는 뜻. 그래서 하늘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이고 땅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이고 사람과 같다는 뜻의 삼각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이 무한의 심볼 도형이 삼각형이 우위로 향한 것은 하늘을 뜻하는 것이죠.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된 역삼각형은 땅이 이 크기 물질이 무한히 작다. 그러니까 땅을 뜻하는 것이죠. 그게 땅을 뜻하는 삼각형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자아신선이 만들어 놓은 이 삼각형, 이 육각 심볼은 칼라입니다. 이 뜻은 색깔, 칼라가 여러 색깔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 지구상에 인종이 여러 인종이 있죠. 창조주께서 지구상에 사람을 창조했지, 여러 인종으로 다 창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르게 창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인종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색깔은 인종을 나타내고, 이 안에 태극이 돌아가는 것, 이것도 이제 그 사람, 음양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인종이 살다 보니까 혼혈일도 생겼죠, 지금 현재. 혼혈일을 이건 뜻하죠. 그리고 이거 배가 있습니다, 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운행을 합니다. 천자가 이 태극의 순환을 이렇게 태극을 순환시키는, 그래서 천재가 이끌어가는, 인도에 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기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인종을 나타낸다.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그래서 이 도형, 사람을 나타내는 이 도형과 바로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심벌. 여기서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뜻이, 이 하늘과 같은 뜻이 삼각형이고, 땅과 같은 뜻이 삼각형이고, 사람과 같은 뜻이 삼각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형,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과, 세계 인종, 사람을 뜻하는 그런 삼각형 도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삼합 육생 789, 그렇게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해서, 여기 삼자는 이렇게 각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걸 삼각형이, 삼자는, 여기서 나오는 삼자는 삼각형이다 하는 뜻으로다가, 삼각형이다 하는 뜻으로다가 여기서 삼각형 삼자를 각을 이렇게 준 겁니다. 각을 꺾어서 삼자를 썼습니다. 크게 가는 삼각형을 합해서 합하니까 이렇게 합하면 이렇게 되죠. 합하면 이 도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합한 합자를 보면은 이렇게 이 도형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다의십열과 같이 생긴 거죠. 밑에 이 비읍자는 밑에 이 부분을 뜻하는 거고, 합하면은, 합해서 6이 나오면, 육각별이 나오면, 바로 이 도형이 나오면, 여기에 6자에 보면 여기 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육각도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만자를 나타내고, 여기 점을 찍은 것은. 그래서 이 육각도형,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도형이 나오면, 기존의 이제 7자를 이렇게 한문으로다가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지는데 이것을 7자에다 꼬리를 붙이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7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를 뜻하고, 8은 38선을 뜻하고, 9자는 꼬리를 붙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륵불의 도형이 되는 것이죠. 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불교는 38에 이제 미륵불의 불도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38선의 미륵불의 불도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석가모니 불제자들이 이제 미륵불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새롭게 개화돼서 이제 미륵불의 역사를 미륵불의 불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석가모니가 펼친 그런 역사는 석가모니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설하스되 설하는 것이 없다 하고 말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불제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감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륵 부처님이 다 풀어줄 거니까, 그 풀이를 보고, 따라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우주의 비밀이 있고, 근본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절은 이렇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다르게 풀 수가 없습니다. 한문으로다가 이게 풀이를 해놨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다가 다르게 풀수 있지만 이 각골문은 그림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운삼사성환 57, 운행의 38선, 이건 38선을 뜻하는 겁니다. 운행의 38선. 이 운행한다는 이 운자를 보면은 이게 마치 로켓이나 비행기나 자동차를 연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미개한 원시인이 그린 그 문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그린 것이지 이 원시 미개한 사람들이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로켓도 없고 우주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치 자체 동력, 차처럼 자체 동력으로다가 갈수 있는 모형의
이런 글을,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차 같은 거는 차가 아니죠. 그건 운행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건 끈다고 얘기를 해야죠. 마차는 소가 끌고 말이 끌고 끄는 것이지, 마차는 끄는 것이지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행한다는 것은 자체 동력이 있어서 자체 동력으로 갈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행한다는 그 예, 그림을 이렇게 마치 예, 차처럼 우주선처럼 로켓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가 그려놓은 것이죠. 운행의 38선에 숨쉼을 이루면 사자는 숨쉰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쓰죠.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는 뜻으로다가 숨쉼을 이루면 이룰성자를 보면은 여기에도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제 이루는 것이죠.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는 입구자가 있는데 입구자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것은 이것이 무엇일까요? 2부에 뾰족한 것이 코이죠, 코. 코입니다, 코. 그래서 숨쉼을 이룬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입으로 숨쉬고 코로다 숨쉬죠. 그 숨쉼을 이루는, 돌아가는, 이건 돌아가죠. 동그라미는 돌아간다는 뜻이고, 여긴 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가 되게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진 것이 돌아간다. 바로 만자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 만자는 돌아가는 모형이죠. 돌아가는 57이다 그랬습니다. 이 5자를 돌아가게 하려면은 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5자를 예, 돌아가게 이렇게 꾸미려면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되고 7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 미륵불의 불도와 현재의 부의 석가모니 불도가 이제 이 역사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예,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데, 이제 불교 스님들이 이 역사를 아주 적극적으로다가 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은, 일묘연 만황 만네 했습니다. 하나의 묘한 넓음. 그것이 무엇이 묘한 넓음일까요? 여기 그림에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중간에, 한반도 중간에 이지러진 곳에, 한반도의 중간에 이지러진 휴전선에서, 요곳은 이렇게 삼수변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가가 있죠. 삼수가 있죠.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바로 그 임진강에 있는 데서, 거기서 아리랑 동산이 있는 데서, 그 지역에서, 예,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것이 묘한 넓음이라는 것이다. 묘한 넓음. 예, 넓은 열자를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임진강을 강입니다. 이 강. 이렇게 강이 있고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임진강의 물을 흐르는 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아리랑동산 부지가 바로 임진강 안에 임진강이 있죠, 거기에. 그래서 그곳에서 펼치는 그 묘한 넓음이 예, 묘한 넓음에 예, 많이 가고 많이 온다 이랬습니다. 이 만은 바로 예, 이 만자 도형 이것을 가지고 이제 창조주가 역사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고 이제 본별로 돌아갔다가 갔다 두 임금이 갔습니다. 두 사람의 임금이 예,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고 본별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이 도형을 가지고, 이 우주의 무한성의 도형을 가지고, 두 목자로다가, 목자죠. 두 사람의 목자로 다시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문에 그 뜻이 나타나 있죠. 예, 춤추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춤추는 모형이죠. 판문점에 춤춘다, 목자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판문점 아리랑 동산 그 부지에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이제 예, 하늘에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와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것을 아주 밝은 지혜로 보셔야 합니다.
용변부동본, 쓰는 변화, 예, 아니 움직이는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에 움직이지 않는 이것이 근본의 진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한다는 변자를 보면은 이렇게 팔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Y축이 있고, 여기에 X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도형을 봤을 적에 Y축과 X축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고 우뚝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우뚝 서 있습니다. 딱. 중심을 잡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근본된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근본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움직이지 않는 근본의 진리. 바로 이 우주의 무한성은 이 세상의 변화에 변하지 않는 근본의 진리인 것입니다. 본심 본태양. 이 근본의 마음은 근본으로서의 큰 볕이다. 이 근본 본자, 근본 본자, 목자의 목자가 판문점에서 하는 역사, 이 역사가 근본인데, 이 근본의 마음 바로 가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뉴런에 있다, 뉴런 세포에 있다. 그래서 뉴런 세포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뉴런 머리의 뉴런 세포입니다. 마음은 바로 머리 두뇌, 이 뉴런 세포의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뉴런 컴퓨터에서 우리의 마음 모든 형상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본 본자, 근본의 목자, 판문점의 목자가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이 사람이 38선의 나. 38선의 나는 공평합니다. 공평할 공자를 쓴 겁니다. 이렇게. 38선의 나는 공평합니다. 공평하게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그 일을, 문제를 공평하게 이제 처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온 세상이 평화의 물결로다가 이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나 왕노릇하며 사는 기쁨만이 있는 즐거움만이 있는 그런 낙원 세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이 근본의 마음으로서 근본인 마음의 근본인 태양신이 이 역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사인가를 이제 아시고 이 역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명인중천지일 밝고 밝은 사람 중에 하늘로 땅이 하나 된다 이 뜻입니다. 밝고 밝을 앙 밝을 명자를 보면은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반이 쪼개진 곳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휴전선이 지금 갈라져 있죠. 지금 이 아리랑 동산 역사를 이제 내려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 저 역사가 진짜 이 하늘의 역사인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살펴보고서는 이제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이제 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과 아주 맥락이 같은 뜻이죠. 밝고 밝은 사람들은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밝아진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밝고 밝은 사람은 이제 하느님과 같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무종일 이제 하나의 생명이 나와서 하나의 생명의 씨앗이 나와서 자라서 늙어 죽는데 현재는 다 그렇죠 지금 모든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나와서 성장해서 늙어 죽죠. 그런데 이제는 사람은
사람은, 여기 사람이 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복제를 통해, 이렇게 두 줄을 걷습니다. 이렇게 두 줄. 복제를 통해, 예, DNA, 사람의 DNA만 있으면은 복제를 통해서 다시 또 환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복제를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복제를 통해서 요 비읍자는 무한히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무한성을 뜻하죠. 비읍자는 무한히 계속 산다. 이거 화살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무한히 계속 산다. 복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씨앗이 나와서 성장해서 죽음이 끊어지는, 예, 늙어 죽음이 끊어집니다. 이제. 늙어 죽지 않습니다. 이제. 성장해서 정년기에 딱 멈춰가지고, 이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예. 늙어 죽음이 끊어지는, 예. 으뜸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종무종이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갓골문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예, 확연하게 그 뜻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갓골문은 다른 방향으로다가, 예, 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예, 문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각도로 다 풀이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예, 갓골문의 천부경을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예,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예, 18세의 젊은 육신으로 늙지 않고, 예, 죽지 않는 불사영생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